이번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파이어스토어를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이 데이터가 앱을 시작할 때마다 다 새로 지워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입력했던 슈퍼맨이나 버더맨이다 사라졌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퍼시스턴트 데이터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 수업은 지금 앵귤러 실습 코스를 진행하고 있죠, 현재. 그리고 이 수업은 중급, 앵귤러 중급과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앵귤러 중급에서 보시면은 특히 파이어스토어 모듈이 여기 보이시죠? RxJS와 RxJS부터 해서 RxJS 13개 있고 그 뒤에 파이어스토어가 001부터 해서 쭉 10분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를 다 보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어스토어 10분까지는 학습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수업을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죠? 자, 닫아놓고 그런 다음에 그 10번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러면 어카운트 서비스 TS 파일 있죠? 요 녀석을 잘 제어해서 데이터를 그때그때 우리가 입력한 것이 날아가지 않고 웹 구글의 파이어스토어에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잘 되던가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나요? npm install firebase angular fire 2 그죠? 다음에 save 옵션 줬어. 이거 이 설치를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패키지 JSON에 들어가서 이것이 5.0 버전인가 확인을 했어야 됐죠. 그죠? 그런 다음에 environment 환경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죠? firebase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app 모듈에서 불러왔죠. 이렇게 위에 세 가지를 가져왔네요. Angular Fire 모듈 그리고 Firestore 모듈, Environment 이렇게 세 개를 여기 가져다 왔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개를 다 가져올 필요는 없는데 얘랑 두 개만 가져와도 되는데 일단은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import에다가 요것을 했었죠. import에서 Angular Fire 모듈, Initialize App 그리고 argument로 Environment Firebase 이걸 던져줬습니다. 우리 방금 만들었던 요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Angular Firestore 모듈도 이렇게 임포트를 시켜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앱 서비스, 어카운트 서비스에서 가져올 겁니다. 그런 다음 어카운트 서비스에서 이제 우리 진행을 하는 거죠. 그죠? 할 때 세 가지 Angular Firestore, Collection, Document 그리고 Observable에서 RxJS 가져왔죠. 그죠? RxJS에서 Observable를 가져왔죠. 그런 다음에 변수를, Property를 두 개를 선언을 합니다. Account Collection, Angular Firestore Collection, Account Type 그죠? 그리고 Account Observable, Any 타입은 일단 End로 잡아두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Account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Construct에서 먼저 Property를 하나 만들었죠. Public으로 만들었습니다. Angular Firestore DB에서 DB Collection, Account DB에서 collection account 넣고 value change 하면은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라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얘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이면은 이제 얘를 우리가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지난 그 중급 과정에 Angular Firestore, RxJS 그 두 과정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전혀 어려움 없이 이렇게 구성을 하셨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스튜던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스튜던트 학생들 중에 아이언맨, 스톰, 원더우먼 이런 것들 다뤘었죠. 이번에는 어카운트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들었어. 이거 어카운트가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그 어카운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죠. 슈퍼맨에서 필드값, 이메일, 네임, 스테이트, 스텔 요 네 가지.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어떤 네 가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타입은 이메일은 스트링, 네임은 스트링, 그리고 스테이터 스트링이고 텔리폰만 넘버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불러와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죠? 한 가지 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스튜던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스튜던트 학생들 중에 아이언맨, 스톰,
원더우먼 이런 것들 다뤘었죠. 이번에는 어카운트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들었어. 이거 어카운트가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그 어카운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죠. 슈프맨에서 필드값, 이메일, 네임, 스테이터스 텔 요 네 가지.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어떤 네 가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입은 이메일은 스트링, 네임은 스트링, 그리고 스테이터 스트링이고 텔레폰만 넘버입니다.